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이 위헌이다라는 거죠, 위헌.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민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뉴욕주에서 지방선거 때 외국인 투표권을 진행한다 하니까 공화당이 위헌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결국에는 위헌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한국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스마일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뭔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중국이 계속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 동북공정, 문화동북공정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 중국이 외국인 투표권의 80%가 중국인이고요. 그리고 88%까지 가면은 중화권이다, 중화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외국인 투표권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 비자, 네, 비자 비리 문제. 그러니까 비자를 비리로 취득을 하고 가짜 서류라든지 또는 각종 위조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취득하고 그들이 투표권까지 갖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주권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 안보 위기가 크게 찾아올 수 있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위헌 소송을 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 이거 한국도 이 선거 안보가 지금 위기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뭐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각종 뭐이 여론조사 조작 문제, 또 방송 보도의 불공정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오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덮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 애국자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연 애국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그 암울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현실이 암울하다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표권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이 심각성을 우리들만 느끼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미국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일부러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국민 청원. 네, 이거 지금 98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98명. 100명이 되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죠.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네. 9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100명이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계속 제가 고정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제가 게시판에 고정해 드렸습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행운아님, 네, 엠마님, 교수님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네, 힘내야죠. 네, 스마일님, 여기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외국인이 투표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라는 거죠. 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네, 코코마미TV님 반갑습니다. 조은학님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그 심각한 문제죠. 정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권에 친중 친북 세력이 많이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외국인 투표권이 대한민국 헌법에다가 제가 이 대한민국 헌법 24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은 선거권을 갖는다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욕주가 외국인 투표권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공화당이 미국 공화당이 위헌이다. 위헌 소송을 냈고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미국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이 외국인 투표권이 되는 순간 뭐 중국인들이 투표하고 뭐전 세계인들이 와서 투표해 가지고 미국이 가기가기 찢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게 위헌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그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불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공정. 불공정이다.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투표 못 하는데 왜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투표하냐? 이건 불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못 하죠? 네? 아니 왜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날 뭐가 있나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의 80%가 중국인이고 88%까지 보면 중화권이다 그래요. 중화권. 그리고 더큰 문제는 뭐냐면 비자 발급을 할때 비리가 있는 거예요, 비리.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제주도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무비자거든요, 무비자. 무비자인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중국인들도 사라지고 몽골인들도 사라지고 베트남인들도 사라지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한국이 너무 위대해서 홍익 정신이 있어 가지고 한국 정치인들이 너무 훌륭해서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외국인들이 서류 위조를 해가지고 또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이 개입해가지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한국에서 투표를 하고 한국의 선거를 뒤흔들어 놓고 한국에서 아주 선거 문화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이거 정치인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예,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이거 정치인들 다 탄핵시켜 버려야 돼요. 제가 만약에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으면은 국회의원 전원 탄핵해 버립니다, 저는. 예,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있으면 국회의원 전액 탄핵합니다. 왜냐하면 위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헌법에 반해서 외국인 투표권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정치인들이 뒷돈을 받는 거예요. 중국 자본을 받는 겁니다. 이러다 걸리는 사례가 많이 있죠. 예? 이게 한국도 중국 자본을 받은 정치인들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공자학원, 차이나타운, 여기에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가?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싹쓸이, 중국 국정 문제, 외국인 투표권. 이 외국인 투표권도 뒤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네. 정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외국인 투표권이 위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없는가? 저는 아주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국회의원 300명이 누구도 외국인 투표권이 위헌이다라는 말을 안 하는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니, 그 엘리트라며요, 엘리트. 예? 엘리트들이, 아니,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5살이면은 알수 있는 거예요. 헌법 24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면 외국인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유치원생도 5살만 돼도, 그거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엘리트라며요, 엘리트. 아니, 엘리트 300명 국회의원 중에 외국인 투표권이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예? 그리고 이뭐 저같이 유명하지도 않은 이런 유튜버가 이런 얘기하면은 규제나 하고, 제가 요즘에 채널 제재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이 계속 제재를 받는 거예요. 제재를 받고, 규제를 받고, 입에 이제 재갈 물리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엔 제가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네, 마음을 다 비우고, 어디 그냥 산골에 들어가서 방송을 해야 되나. 그 생각도 해요, 제가. 네. 아, 이게 이런 식의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진짜, 이 자유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정치인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누구 하나 바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미국은 보세요. 딱, 외국인 투표권? 그리고 왜 외국인 집에다가 투표용지를 배달했지? 이거 뭔가 부정선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 금지, 외국인 투표권 위헌 해가지고 강력하게 움직이잖아요, 미국은. 그런데 왜 한국은 안 됩니까? 참 답답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조은학님.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만 가능하게 해야 해요. 제외 국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죠, 외국인. 외국인은 안 되는 거죠. 네, 중국인 투표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 범죄자들입니다. 이렇게 엠마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투표권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종차별한다, 외국인 혐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죠. 네, 이게 어떻게 뭐 인종차별이고 외국인 혐오가 됩니까? 저는 외국인들을 18년을 가르쳐 온 사람이에요. 절대 외국인 혐오가 없고 외국인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국민 주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국민 주권의 문제. 국민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민 주권의 문제를 가지고 인종차별이니 외국인 혐오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네, 참 이게 우리나라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정치인들 직무유기고요. 그리고 이거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있었으면은 국회의원 전원 소환해 갖고 탄핵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 그리고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서, 외국인 투표권 국회의원 300명 전원 탄핵 국민 투표에다 붙여가지고 전원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에서 집 사서 중국에서 100% 담보 잡히고, 한국에서 투기해서 은행에서 대출하고 가지가지들 합니다. 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동북 공정도 모자라 가지고 부동산 공정 하는 거예요. 국토 공정.
지금 뭐 한복이 응? 중국의 것이다. 김치가 중국 거다. 한글이 또뭐 중국 거다. 다 중국 거죠. 왜? 조선족 문화가 중국 문화다 하니까 예? 모든 것, 농악도 중국 거다. 응?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겹살에 또 김치 싸 먹는 것도 한복도 다 중국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북공정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 부여 고구려 발해 역사가 중국의 역사고 그냥 그들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조선족의 역사는 그거는 중국의 역사다. 중국의 소수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북한이 붕괴라도 되면은 중국이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왜? 아, 고구려 부여 발해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니까 중국이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명분.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때 명분이 딱 좋은 게 뭐냐면 독도는 우리 땅 해갖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주권주의가 돼야 된다. 국민주권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친일파가 돼서도 안 되고 친미파가 돼서도 안 되고 친중파, 또 친중파, 친러파, 친영파, 친서방파가 돼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국민주권파가 되고 우리 국익파가 되고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러한 세력이 돼야 된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망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할 조건을. 망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노인 빈곤율 OECD의 3배, 가계부채 세계 1위, 그래서 서민경제 대공황, 난리인 거예요, 난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조윤아 양 가족처럼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희망을 코인이라든지 또는 주식, 부동산 이런 데에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갑자기 금리가 폭등해버리고 은행은 아주 그냥 폭리를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자를 안 올리면은 달러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자를 다 올려야 된다. 그 과거에 빌렸던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예? 그래서 제 말에 대해서 계속 그냥 반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야, 참 애국자들이 많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참 국가 편에선 예? 그저 관변 애국자들이 참 많구나. 진정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서민들의 삶,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돈 있는 자들은요,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또 저임금 근로자들, 취약계층들은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못 만들고, 특정인들이 지금 뭐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또뭐 백신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마스크 기업이 뭐 폭리를 취하고 또 은행들은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은행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빚으로 버텨왔는데 이 폭리를 취해가지고 직원들 임금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게 만들고 각종 성과급 잔치를 합니까? 이거는 자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아주 파티를 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과거에 빌렸던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야지 앞으로는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서 보호해야지. 갑자기 올려가지고 저 코로나 상황에서 희망 없었던 사람들이 부동산, 코인, 주식에 희망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온 가족이 비극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거 진짜 앞으로 더욱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계몽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몽의 길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계몽의 길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결국에는 볼테르와 루소가 국민들을 깨웠잖아요. 잠자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을 깨워가지고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다. 자유, 우리가 누구에게 억압당해서 노예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운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세요. 정치권의 노예가 돼 있죠. 금융의 노예가 돼 있죠. 교육, 입시, 잘못된 교육, 입시 위주의 잘못된 교육에 노예가 돼 있죠. 이게 모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세금 안 밀리면은 그냥 압류 들어오고 통장도 막 압류해 버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압류해 버리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 이상을 주게 되면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 증여세를 가지고 과세, 가산세를 부여하고 추적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통장을 추적해 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상속세가.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도 5천만 원, 10년 안에 5천만 원 이상은 증여세 내라, 상속세 내라. 네? 또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못 되게, 또요 자영업자들이 중소기업으로 못 들어가게 상속세 증여세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냥 3대, 4대 이어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일본만 해도 10만 개의 자영업까지 서비스업까지 다 합쳐 10만 개의 100년 넘는 그러한 기업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먹고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은 9,800억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쓰고 국회의원들이 144억의 특별활동비를 영수증 없이 쓰고 세금도 안 내고 정당이 매년 500억을 또 갖다 쓰고 정당 감사나 봤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선거 전에 1,500억 가져가 가지고 또 선거 보조금이다 가져 쓰고 선거 끝나면은 6,000억, 6,000억의 선거 보증금을 또 갖다 쓰고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셨죠? 위원회가 2만 8천 개가 되는데 그냥 뭐 대통령, 위원회 국무총리, 위원회 무슨 또 교육부, 위원회 또 경기도, 위원회 무슨 시, 위원회 군, 위원회 뭐 구, 위원회 구청장, 위원회 시장, 위원회 해갖고 2만 8천 개가 되는 거예요. 2만 8천 개. 그 사람들 인건비 뭐 이것저것 무슨 회의 뭐세번 하고 몇백억 몇 거의 뭐몇 억씩 가져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자문위원을 제가 두번 했거든요. 두 번. 그때 이제 제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아주 호화호식을 하는 거예요. 호화호식을.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품위유지비까지 주는 거예요. 품위유지비. 그 품위유지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품위유지비 폐지해라. 지금은 이제 폐지됐죠. 근데 이렇게 뭐 모여서 뭐 그냥 아주 좋은 음식 먹고 회의 그냥 무슨 회의예요. 자기들 그냥 계속 정치적인 세력화나 시키고 앉아 있고, 응?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회 막 만들어 대고 하니까
윤 정부가 지금 위원회 줄여버리겠다. 예? 그래서 문 정부 때 무려 위원회가 거의 300개가 된다. 중앙정부만. 네? 중앙정부. 그 지자체 머리 다 합치면은 이제 2만 8천 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공공기관들이 뭐 관저 만들고 또 각종 그 자기들 공간 만들고 해서 국민의 돈을 그냥 자기 돈처럼 펑펑 쓰고 특권이란 특권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빚은 국민들한테 다 지게 해가지고 이 지금 부채가 뭐 583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죠. 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건 깨어나야 할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외국인 선거권 폐지 98명 동의해 주셨고요.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내각제 반대 8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내각제 반대 8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내각제 반대 8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네, 이 또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내각제 반대, 네, 내각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요. 상속세 반대에 대해서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101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101명. 네, 상속세 반대에 대해서 네, 상속세 폐지. 네,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10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100명이 넘어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상속세 폐지. 네,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를 해 주십시오. 네, 100명이 동의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할비 폐지 70명 동의해 주셨어요. 네, 특할비 폐지 70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특할비 폐지 네, 7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특할비 폐지도 100명이 넘으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이것도 계속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또 국민 예산 거부권 이거 100명 동의가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1명이 지금 동의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국민 예산 거부권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101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국민 예산 거부권 10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많이 인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국민 예산 거부권 101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어쨌든 뭐 저희들이 힘들게 지금 이거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다 100명은 넘어가지고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외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뭐 이것도 지금 뭐 거의 다 100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국민들이 계속 국민 동의 청원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국민들이 함께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할비 폐지.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뭐 오늘도 어떤 단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함께 이렇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국민동의청원을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동의청원을 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 단체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거든요. 그래서 정당 공천제 폐지하는 거 우리가 같이 하자. 네, 같이 국민동의청원 해가지고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 이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계속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네, 자동차세 폐지 이거 해야 돼요, 진짜 스마일님. 예, 저도 뭐 자동차세 내라고 나와가지고 자동차세를 냈는데 두번 내더라고요, 두 번. 네, 그래서 예, 한번또 낸대요. 1차, 2차로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 자동차 있으면은 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들잖아요. 보험, 네, 책임보험 같은 거. 그 보험도 들어. 그리고 휘발유 쓸 때, 그때마다 계속 거기에서 세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 직접세, 간접세 해가지고 국민들 세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자동차세를 내라? 말이 됩니까? 보유세를 내리는 거예요, 보유세. 아니, 주차하면 주차비 내잖아요, 우리가. 국가가 주차비 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차할 때 주차비 내고, 응? 자동차 운전하면서 기름 쓰면은 그 기름값에 세금이 응? 어마무시하게 들어 있으니까 그거로 됐지. 또 자동차 갖고 있다고 거기다가 자동차세 내라, 보유세 내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 재산세를 왜 납니까? 응? 그러니까 세금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뭐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뭐 종합소득세 싹 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마련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왜 재산세를 또 걷어가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뭐 징벌적으로 재산세를 매기고, 징벌적으로 자동차세를 매깁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세 폐지, 응? 재산세 폐지. 물론 뭐 일가구 뭐 다주택을 가져가지고 부동산을 교란시킨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되죠. 예? 그런데 일가구 1주택자들한테 재산세 내라, 응? 뭐 종합부동산세 내라, 응? 또 뭐. 많은 분들이 뭐 상가 하나 마련했는데 그 상가 가지고 토지분 재산세 내라, 또뭐 건물분 재산세 내라, 또뭐 주택 하나 마련했는데 아무런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내라. 말이 됩니까? 그치? 팔아서 뭐 재산세 냅니까? 나라에 월세 내라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세 폐지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네, 자동차세 폐지도 외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왕하고 성직자하고 이 귀족들이 5%의 귀족들이 95%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95%의 고열을 빨아먹을 때 계속 세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미국 대혁명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미국 혁명이. 자꾸 세금을 매기니까 세금 거부 운동이 일어난 거죠. 세금 안 내겠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이 독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독립,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꾼들이 우리 국민들이 300명을 뽑아놨더니 지네 마음대로 그냥 국민들에게 이 세금, 저 세금 만들어 놓고 응? 그리고 돈 지원할 때는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정당 보조금 500억, 선거 보조금 1,500억, 응? 선거 보증금 6,000억, 응? 거기에다가 지방선거 그저 지방 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느 날 그냥 연봉을 5천씩 해가지고 연간 2천억씩 돈을 국민 혈세를 쓰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또뭐 교육감 선거니 지방선거 8,800, 8,803억을 들여갖고 지방선거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이 나라는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안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저출산, 응? 아니, 나라 멸망급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고령화, 응? 이 노인 빈곤율이 OECD의 3배가 된다. 거기에다가 자살률. 자살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사람을 막 죽입니까? 이거, 이 흉악범들은요, 사형을 쳐야 돼요. 사형을 해야 합니다. 뭐, 사상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라는 건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흉악범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조법에, 고조선의 8조법에 사람을 죽인 자는 이 사형에 처한다라는 게 그게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되면 방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남의 목숨을 빼앗아 간 자는 자기도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감옥 가면 호텔이야. 나는 감옥 가서 편하게 살면 돼. 그리고 사람 막 죽여. 순간적으로 감정 절제 안 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네, 아주 이거 심각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네, 갑자기 지금 모든 채널들이 탁 중지가 됐어요. 네,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없길 간곡히 바랍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그쵸? 네. 네, CDJ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외국인 투표권 신경 안 쓰는 것은 애국자가 없고, 이런 건 위헌 심판 청구하면 안 되나요? 위헌 심판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네, 근데 정치인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죠. 네, 정치인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100% 위헌이거든요, 100% 위헌. 네, 100% 위헌입니다. 네, 100% 위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국민들이 위헌이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원.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라가, 아주 그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가 외국인 투표권을 부여한다라고 하니까 대법원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지방선거 투표권을 헌법에 위반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거고요. 그래서 뉴욕시는 비시민권자가 투표권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 지방선거 때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국내 중국인 10만여 명이 투표권 가지는 거 불공정하다 그랬는데, 불공정이 아니라 위헌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24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거권을 갖는다가 아니라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주민이 아닙니다. 주민이 아니라 국민이 선거권을 갖게 돼 있어요. 국민이.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투표도 하고요. 외국인 투표권도 있고, 외국인이 서울시장을 탄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외국인이 도지사를 탄핵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도지사를 주민 소환해가지고 탄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투표도 하고, 서울시장, 교육감, 그리고 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구청장, 군수, 시장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나중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외국인 다인종 시대, 다민족 시대로 우리나라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많아져. 한국인들보다 외국인 더 많아져. 그 외국인들이 다 탄핵해 버리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탄핵하고, 구청장도 탄핵하고, 시장도 탄핵하고, 시의원 탄핵하고, 도의원 탄핵하고, 구의원, 군의원 탄핵하고,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외국인 혐오가 없는 거고 이것이 인종차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은요, 우크라이나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러시아를 따르겠다 해갖고 분리 독립해버리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투표도 하고 탄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 투표해서 우리는 중국을 따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 한복, 한글, 뭐 태권도 모든 것은 다 중국의 문화다. 농악도 우리는 이제 시진핑을 따르자 이렇게 되면은요 한국은 조그만 나라가 더 쪼그라드는 겁니다. 네, 더 쪼그라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다민족 다문화로 간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 다문화 다인종 그리고 다민족 이 정체성 이 아메리칸에 대한 정체성이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한국은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정황에서 한국이 다민족 다인종으로 간다? 100% 무너집니다. 100% 무너져요. 정말 100%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민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어가 안 되니까 이민청을 외국인이 다 장악해버려. 이민청을 외국인 출신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중국 출신, 베트남 출신, 몽골 출신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 고향 사람들 다 비자 비리 그냥 눈 감아주고 해가지고 다 들어오면은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 너무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대사관에 가가지고 영사하고도 엄청 싸웠습니다. 왜 비자 비리를 저지르냐. 그러니까 저한테 법적 책임지게 만든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사한테 그랬습니다. 영사님, 내가 왜 이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감히 일개 교민이 일개 교민이 영사 대한민국 영사 두 명을 허위 사실 유포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위협을 하길래 내가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도 했고 내가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의 자문위원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나한테는 이권이 없다. 나한테는 애국심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권이 없잖아요. 비자 비리 저지르지 마라라는 얘기는 나한테는 이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비자 비리 저지릅시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이권이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훌륭한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양심을 팔아버리면은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는 위조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엄청난 외국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불법 체류가 40만이다. 뭐 마약 파티를 한다 외국인들이 이런 거 나오죠. 외국인 범죄 계속 급증하죠. 왜냐하면 한국이 썩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야. 썩은 나라. 제가 한 외국인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선생님 나라 영사들은 돈 주면 비자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거든요. 어디 그런 망발을 하냐. 대한민국 영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가 영상을 다 찍어놨대요. 영상을 찍어놓고 몰래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놔서 돈 주는 거. 그래서 비자 안 주면은 그거 터트려버리면은 그 영사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마 했는데 나중에 영사가 구속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네.
정말 창피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부패, 부정부패, 그리고 애국심 결여, 매국노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저는 외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몰타 뭐 이런 나라들 제가 제도를 연구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이들이 외국인 정책을 펼치는가.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100% 한국은 외국인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칼럼도 많이 썼어요. 제가 법무부에 제가 쓴 논문을 법무부 사람들이 출입국 사람들이 그냥 그 저 인수인계 자료로 쓸 정도로 공감대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한 영사가 제가 여기 부임한 지 대사관에 부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전 영사가 저한테 준 인수인계 자료에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전국의 그 출입국에 필독하라고 다 보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쓴 거예요. 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은 얼마나 위험한가. 이 비자 비리 문제, 또 위조 서류 문제,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엄청난 위험한 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인 투표권 문제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 탄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가 있었으면은 저는 이거 발의합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 탄핵한다. 이거는 직무유기다. 왜냐하면은 위원인데 위원을 위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 예? 그리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총대를 매지 않는 거예요. 예? 김은혜 지사 후보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공정한 게 아니라 위원이라니까 위원. 네, 위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하고 이런 얘기 해봤자 정치인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미국도 위헌이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예? 인종차별 발언하지 마십시오. 응? 외국인 혐오 발언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뒤에서 뭐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아주 심각한 문제다.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방선거에 외국인이 12만 명이 투표하는데 중국인이 80%다라는 거예요. 중국인이 80%. 그리고 중화권이 88%다라는 겁니다. 중화권이 88%. 그래서 김은혜가 외국인 투표권이 불공정하다 하니까 김동연 측에서는 그 인종주의냐, 외국인 차별, 외국인 혐오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한복 입고 삼겹살 쌈싸 먹는 중국 드라마. 네, 이게 전 세계 방영이 됐다 그러죠. 네, 한국만 방영이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시진핑은 한국은 속국이다. 네, 이 트럼프하고 회의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편파
판정 그리고 한복 논란 굉장히 심하죠. 이 시진핑의 의도는 동북공정이에요.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선거공정, 국토공정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붕괴가 될 시에는 분명히 북한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왜? 그걸 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동북공정.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중국이 김치까지도 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뉴욕시가 합법 체류 외국인의 투표권 준다 그랬더니 공화당이 위헌 소송을 했고 미국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왔고 외국인 집에도 발송된 투표 용지, 그 혼돈의 미국 대선 이러한 기사가 나온 바 있어요. 요즘에 뭐 노래방에서 환각 파티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 33명이 검거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또 주 몽골 한국 대사관 비자 비리 의혹, 이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크게 터질 거예요. 이런 거 정치인들이 막지 말고 터져야 됩니다. 네, IT 주재 브라질 대사관 직원들 비자 장사 의혹. 네, 그래서 브라질 대사관 직원들이 이제 또 비자 발급 미끼로 뇌물을 수수했다. 뭐 이런 이게 아주 전 세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이 유혹을 넘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전산 정보 조작해서 취업 비자 장사한 중국 동포 일당들, 또 외국인의 비자 장사한 법무부 직원 구속, 돈 받고 비자 갱신. 법무부 직원들이 돈 받고 비자 갱신해주고 이러한 비자 장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의료 비자 장사, 한의사 등 11명 기소. 그러니까 의료 관광 비자를 이또이 불법으로 발행해 준 거죠. 그래서 의료 비자 장사. 네. 또 영사관 브로커 짜고 동포에게 비자 발급 장사. 영사관하고 브로커하고 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도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지금 뭐 관심도 없고 정치인들 또한 저런 발언 왜 하지? 그럴 거예요. 저런 발언. 네, 이게 참 이상한 거죠. 네,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고 이거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슈화시키지 않는 거죠. 미국이 지방선거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네. 한국 그냥 한국 헌법 이렇게 보면은 그러네. 우리도 이거 위헌 소지가 있네.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의식 교육을 안 하고 바보 교육을 시켜버리고 국민들이 그냥 생각하는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야지 그냥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든 외국인 투표권을 주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정당 보조금을 500억을 가져가도 아무 말안 하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계속 외치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국민들을 생각하는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들,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을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참 답답한 문제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참 슬픈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국민동의 청원 외쳐주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오늘 좀 공론화 시켜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편하게 쉬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